방금 인생 1순위가 뭐냐 그럼 너는? 아이고. 저는 1순위가 엄마. 엄마. 그리고 이제 2순위가 누나. 누나. 네. 누나. 저희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할머니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큰 누나가 엄마였어. 그래. 엄마 안 계, 멀리 계셨으니까. 네, 멀리 계시니까 거의 큰 누나 엄마. 엄마처럼 다 해서 그래가지고 누나가 학생 때도 일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를 다 해줬어. 다 해줬어. 지금 편찮으신 게 큰 누나가. 네. 난 네가 니네 누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몰랐다. 그리고 누나가 몸이 그렇게 불편한지를 몰랐어. 몰랐어? 그래서 난 너를 그래서 정말 다시 봤어. 그러니까 그 누나가 천성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몇 살 때부터? 중간에 편찮으신 중간에. 그렇죠. 누나가 한 25 정도 때부터. 갑자기? 네, 갑자기.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 건강했어. 예, 그래갖고 병명은 뭐야? 병명은 이제 신경계통에 있는 그 류마티스 계열의 좀 희귀한. 그 앞으로 완전히 날 확률은 없어? 물론 이제 현대 의학이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좀 이제 그 동민이란 친구가 워낙 장난도 잘 치고 뭐 이래서 약간 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누나가 굉장히 많이 아파요. 근데 그 누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나 올 때 휠체어 이렇게 불편하지 있게. 않게 턱을 다 없애고 처음 그때 너는 너무 힘들었겠다. 처음에 그때 처음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때 좀 계속 좀 몸이 안 좋다고 막 뭐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뭐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뭐.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. 침 맞아 뭐 이런 그래. 거지. 그래.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내가 너무 집에 와가지고 화를 냈지.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냐. 뭐 했냐. 그렇지. 그래서 처음에는 병명을 알 수가 없었어. 알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온갖 병을 다 댕겼어. 근데 모르겠대. 그러다 보니까 나 몰래 부모님이 구슬하기 시작했더라고. 오죽하면 그래. 진짜 지푸라기라도 다 잡고 싶은 거야. 그래. 병원에서는 모르겠다 그러니까. 저도 그런 게 어딨어라고 안 하고 내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. 너도 용하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댕기고. 어쩔 수 없어. 아니 현대 의학에서 모른다니까. 그래갖고 그러다가 구슬을 하다가.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야. 그리고 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신경외과에서 그러면 이런 검사도 좀 해보시죠. 다 하라고. 다 뭐든지 다 해보라고. 해서 그때 병이 나온 거예요. 병이 나왔어. 그때. 그런데 나는 얘가 동민이를 왜 녹화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너는 모를 거야. 얘의 고뇌를 봤어. 금방 조금 전까지 웃기고 막 하던 애가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아우 저 불쌍한 놈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. 들어가고 어떻게든 나는 얘를 장동민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. 삶을 사랑도 하고 애기도 낳고 내 가정도 있고 그런데 얘는 아직 그걸 못 해요나 지금 나 몇 달 안 보는 사이에 꼭 결혼을 해야 되나로 가는 거야. 이제 거기서 못 나와. 내가 나오면 이 가정에 우리 엄마 누나가 잘못되는 걸로 알고 있어. 그거 때문에 얼마 전에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. 저기 누나 엄마랑 누나랑 조그만 월세 하나 얻어가지고 원룸 얻어가지고 나갈게 이러는 거 해가지고 갑자기 이러죠. 뭔 소리 이 큰 집이 나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랑 누나가 있으니까 네가 여자를 못 만나는 것 같아. 맞아. 없어야 그 네가 이 좋은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놀고 그래. 뭐 같이 뭐 또 해먹고 이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거기에 난 또 이게 싫은 거야. 엄마는 진심이야. 그건 정말 엄마 마음이야. 근데 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즐거워. 그리고 이거예요.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. 누나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
나한테 90만 원을 썼어. 아, 옛날에. 응. 네. 나의 계산은 그거예요. 누나가 100만 원 벌었는데 나한테 90만 원을 썼으면은 그래. 내가 지금 1억을 벌면 내가 누나한테 9천만 원 써야 돼. 그래. 어? 그게 나는 맞는 계산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이들한테 올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집에 가서 그래도 나는 힘들어도 못하는 게 내가 힘들어하면은 제가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이 일을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게 행복하지 않거든요. 나는 그냥 식구들이 그냥 뭐 다 행복하게 살고 나는 뭐 내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. 착한 후배님 장동민의 꿈. 저의 꿈이요? 목표랄까? 아유, 엄마하고 누나한테 잘하는 그거 빼고, 꿈이야. 그거 빼고? 그건 효도니까. 그거 빼고 저는 진짜 오늘 또 얘기 또 이렇게 드니까 그동안은 내가 또 좀 젖어가지고 그랬는데 가정을 빨리 꾸리고 나도 나 닮은 그래 자식을 좀 보고 싶어요. 원하고 있어 누나도. 엄마나 누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? 그래. 엄마 누나 저기 아들도 이 동생이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빨리 결혼할 테니까.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절대 나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지금 엄마 누나한테 잘하는 이유는 내가 엄마랑 누나한테 받은 거에 10%도 난 못했어. 그러니까 그냥 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. 앞으로도 우리 행복해요. 그래.